2월 10일 오전 11시 예천군청 전정에서 흑흥풍물패 단장 박옥진 씨와 단원 35명은 한 해의 운을 받고 마을과 가정의 안녕을 빌며 지신을 진압하고 잡귀를 몰아내는 매귀라고도 하는 마당밟기, 한마당 놀이를 펼치는 가운데 이들을 맞은 김상동 예천군 부군수도 풍물패와 함께 어울려 예천 지역의 안녕과 주민들의 건강을 빌었습니다. 또한 흑흥풍물패는 예천군의회와 예천경찰서, 시가지를 돌며 예천군의 안녕과 평화를 빌기도 했습니다. 경북투데이 뉴스 권정임입니다.